진짜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 230 번화가 하시는데? 이름으로 해서 세게 치면 아우 잘했어요. 내 이렇게 우와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260 가잖아요. 앉았다가 올라가면서 튕겨보세요. 어디에 힘주고 이거 깨달으면 있죠. 구력이 얼마나 되죠? 3년 이제 10월달이 딱 만 3년이야. 어우 파워 슬라이스. 아니 연습은 진짜 열심히 하신 편이네요. 스윙 보니까 공을 맞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힘을 잡고 가는 좀 당겨지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쭉쭉 늘려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근육이 이어져 있거든. 쭉 더 텐션을 많이 주세요. 많이. 그렇죠. 진행 방향 쪽으로 우리가 힘을 쓰잖아요. 근데 돌리는 힘이 아니고 오른쪽 엉덩이로 아래를 밀어주는 힘으로 좀 하체를 써볼 거예요. 엉덩이 그렇죠. 쭉 아래로. 그러면은 왼쪽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돌리는 힘으로만 쓰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와가지고 돌리는 힘으로 가는데 디딤발이 눌렸다가 올라가는 힘으로 쓰거든요. 그때 오른쪽 엉덩이가 아래쪽을 빵 차고 그렇죠.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오른쪽 주머니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보세요. 어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치고 나서 어때요? 여기 왼무릎이 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펴져 있나요? 네.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왼팔 계속 늘려놓고 해야죠. 그렇죠? 이게 여기가 자꾸 굽어지는 당기는 습관이 있어서 네. 쭉 이렇게. 그럼 오른쪽 옆구리가 찌그러지는 느낌도 같이 들어와요. 네. 살이 찝히는 느낌. 빵 푸시해보세요. 돌리는 힘 말고 그냥 푸시만 해도 돌아가요. 그렇죠. 그때 여기도 펴주시고 여기도 펴주시고 그렇죠. 여기 다 구부러져 있네.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힘이 하체에서 있는. 그럼요. 하체에서 나오는데 네. 하체를 내가 돌리는 힘은 잘못하면 스핀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드 스핀이 네. 많이 걸리고 여기는 그냥 편하게 늘려놓고 그렇죠. 보세요. 이게 지금 잘 안 잡히죠. 네. 돌리니까 그래. 아. 옆으로 돌리는 힘만 쓴다. 네. 그럼 얘가 주체를 못해. 어떻게 중심이 다 무너지는 거야. 네. 얘 딱 잡아놓은 상태. 멈춰보세요. 이제 딱 하고. 그러면 왼발 어떻게 돼 있어요? 왼무릎 어떻게 돼 있고. 그렇죠. 쭉, 쭉. 그렇죠. 그럼 여기 왼쪽이 늘어나고 거울 보시면 돼요. 체중도 왼쪽에 있죠? 네. 네. 타이밍을 재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지면 발력이잖아요. 네. 프로님들 이렇게 치고 나서 이게 체중이 뒤로 이렇게 빠져서 엄지발가락 다 들리고 어떤 프로님들은 이게 완전히 다 떨어지는 네. 프로님들도 있고 왼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네. 그리고 왼발 엄지발가락이 떨어지지 않고 빼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면 발력이에요. 더 쭉. 내가 왼발 엄지발가락 눌렀어요. 그죠? 네. 지금 눌린 상태죠. 네.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엄지발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뒤로 빼. 그렇죠. 이게 지면 발력이고 골프에서 말하는 회전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다. 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는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걸로 가요. 빵 빼보세요. 스톱 스톱. 그때 이렇게 돼야지. 오른쪽 어깨는 낮아지고 쭉 열려야죠. 이제 더더더더 힘 쓰지 마요. 저 이기지 마요. 그렇죠.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우와.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그렇지. 여기가 요렇게 더 펴지고 아. 진행 방향으로 왼발 엄지에 그렇죠. 디딤발이 들어왔어. 그래. 엄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뒤로 빵 뺐어. 그렇죠. 쭉 뺐죠. 네. 근데 지금 제 어깨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 네. 앞으로 갔죠. 네. 이렇게 앞으로 갔죠.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이렇게. 네.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됐어. 그래야 오른 팔꿈치도 몸 앞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왼발 엄지에 소프트하게 크림빵을 눌러줘. 자 그럼 여기 지금 힘이 들어왔어요? 네. 엄지에? 네. 엄지 눌러요? 네. 그리고 뒤로 빼. 엄지 떨어지지 말고 그때 무릎이 왜 구부러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 네. 죽어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네네네. 살려내야 돼. 어디에 눌려야 돼요? 왼발을. 엄지발가락에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럼 엄지발가락 바닥에서 떼지 마시고 네.
그러면 우리 어깨 어떻게 돼 있어? 어깨. 어깨가 쭉 들어 있어. 쭉. 오른쪽 어깨가. 그렇죠. 그럼 왼쪽도 잘 열리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팔꿈치 있죠? 네. 이 팔꿈치도 이 몸 앞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열리니까. 그리고 쭉 왔죠? 네. 자, 왔어요. 그러면 엄지 힘 줘요. 네. 뒤로 빼요. 또 아프. 힘, 릴렉스. 아, 이쪽으로 떠. 네, 요렇게 와야죠. 아, 얘가 이게 눌러져.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세요. 어깨가 나와버리네. 네,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자 보세요. 왔어. 네. 이렇게 돌리면 어디로 와요? 앞으로 돌. 이렇게 오면 앞으로 오잖아요. 네. 앞으로 오는 게 편한데 그러면서 수직낙하 뭐 이런 거 이렇게들 하신다고. 네. 그렇죠. 뭔가 좀 들어왔어요? 네. 여기랑 네. 여기 꾹 눌러요. 꾹 눌렀습니다. 꾹 누르고 여기 릴렉스. 여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 업. 그러면은 그렇죠. 아 지금 좋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얘 왜 또 죽어 있어? 느낌에 네. 어깨가 이렇게 딱 돌아버리네요 느낌이. 왜냐면 그 동안 그렇죠. 그 동안 막 돌렸던. 네, 어깨로 힙에서 안 된다고. 아 진짜요? 230 더 나가시는데? 힙업을 해서 세게 치면. 아 불필요한님까지 쓰면. 네. 이렇게 왜 저 왼쪽 어깨 열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치시잖아요. 네, 저 이렇게 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쳐서 제가 지금 한 260이 갔거든요. 네. 아. 이런 이미지거든요. 똑같은 260이에요. 근데 이제 스윙을 한번 보세요. 누가 더 몸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그렇죠. 네. 그냥 이 불필요하게 몸을 많이 쓰다가 네. 허리 나가. 제가 지금. 담 걸리기 딱 좋은 스윙이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고치시면. 네. 골프가 또 재밌고 와... 이거를 못 고치면 안 돼요. 무조건 고쳐야 된다. 못 고치는 건 없으니까. 자, 그렇죠. 자, 와서 엄지발 힘 주면서 천천히. 그렇죠. 그리고 헤드는 어떻게 해야 돼? 헤드는 그냥 아래로 못질하듯이. 못질하듯이. 네, 여기다 딱 내려놔야 여기 다 펴줘야 돼. 아 이렇게 손목이 다 펴져야죠. 아~ 그럼요. 이거 돌리려고 그랬죠 이것도. 예. 왜 그럼 왜 자꾸 돌리? 이 페이스 면으로 일단 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돌리면 아~ 모서리로 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페이스 면의 공으로 갈 수 있게 내려놔요. 그럼 이 내리는 행위는 이 헤드 무게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무게감에 던져진 무게감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그렇죠. 이렇게 잡아가듯이 끝났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이제 돌려. 아무래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 여기서 헤드를 어디로 정확하게 네. 페이스면이 공 쪽으로 여기가 내려놔야 돼. 아... 네. 이거를 잡고 있는 상태 돌리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탕, 네. 탕 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내려줘야 돼. 오, 예, 맞아요. 아... 네. 이해하면 쉽고, 네. 이해 못하면 어려워. 그래도 아까보다는, 네. 네. 자, 여기 보면은, 아까보다는 그래도 던져진 헤드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팔이 이렇게. 네, 교차가 되죠. 네. 교차가 되는 게. 네. 물론 공은 안 맞았지만, 내 등이 타겟을 싹 본 상태에서, 그렇죠. 엄지발 여기 쭉 체중이 눌렸어요? 네. 그럼 요거 힘준 상태에서 여기 릴렉스 오른쪽 어깨 릴렉스 네. 그리고 빵.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쭉. 그렇죠. 빵. 엥? 응? 지금 어떻게 했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잘 하셨는데 네. 지금 뭔가 쥐어짜듯이 하면 어떡해요? 아. 네. 쥐어 점프 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체가 이렇게 해보세요. 왜 죽어 있어요? 이봐. 다시. 오케이. 정체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번은 타점이 좀 안 맞더라도 깨고 큰 알을 품어야죠. 그래도 좀 정체돼서. 맞아요. 네. 보통 2, 3년 차 때 정체기가 많이 오시거든요. 빵. 한 번 더. 빵. 스톱.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여긴 계속 힘이 있어야 돼. 네. 지금도. 이 엄지발가락에. 아, 엄지발가락이요? 힘이 있는 상태에서 펴. 아... 할 수 있잖아요. 됐잖아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던져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때 마지막에는 이제 풀리는 거죠. 그게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쓰는 느낌이 이제 점점 까먹게 돼요. 그렇지, 까먹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걸로 가시면 돼요, 이제. 오케이. 계속 쳐보세요. 치면서 느껴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나만의 싸움이에요. 나만의 싸움. 타이밍도 재야 되고, 훈련한 것도 좀 익혀보고. 오케이. 괜찮아요. 네, 공 많아요. 괜찮습니다. 이따가. 오케이. 괜찮아요. 깨달아요. 자꾸 하면서 깨달아야 돼. 자, 팔은 항상 팔꿈치 밑으로는 찰랑찰랑. 오케이. 한 번 더. 자, 지금 하체 좋거든요, 이제. 네. 이제 여기가 좀 긴장돼 있어요. 네. 찰랑찰랑. 그렇죠. 헤드를 아래로 내려놓는다. 오케이. 이쪽이 일을 잘해주면 얘네들은 굳이 일을 네. 할 필요, 이게 막 힘쓸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님들이 자꾸 힘 빼라고 하는 거야. 아. 모든 스포츠의 중심은 아래에 있고, 아래에서 움직여서 상체는 항상 흐느적해. 옆으로 탱! 이게 아니고, 네. 앉았다가 올라가면서 네. 튕겨보세요. 어디에 힘주고, 왼발, 그렇죠. 왼발 엄지 힘이 딱 들어가죠. 네.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근데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만 튕기니까. 네. 이걸 이렇게 튕기, 옆으로 이렇게 튕기는 줄 알고. 그러면 옆으로 튕기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니까, 네. 오른쪽 어깨가. 앉았다가 올라가면서 탁 튕겨. 관략 끄는 힘도 살짝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이스. 잘 썼어요. 아우, 잘했어요. 내일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우와.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260 가잖아요. 와, 캐리도 엄청. 근데 이게 힘을 써서 간 게 아니라. 예, 지금 그냥 이 하체만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예. 네. 방향도 좋고. 와. 와. 내일 좋은 재밌는 플레이. 오늘 가서 푹 주무셔야 됩니다. 아니, 포인트를 왜 봤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거 깨달으면 있죠. 네. 당장 어제까지 쳤던 스윙 금방 까먹어요. 네. 이 몸에서 효율적인 걸 자꾸 찾아가거든. 우리 뭐 진짜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뚫고 저한테 오셨어요?